근데 태권도 녀석이 굉장히 쇼다리야. 저렇게 쇼다리가 무슨 태권도를 잃어? 솔직히 긴가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요. 남자 캐릭터 중 굉장히 쇼다리 아닙니까? 개쇼다리. 한국팀 또 나와라. 뭐야? 아이. 아 짱나네. 면성 날려리기. 아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. 아 한국팀 같지 않아. 한국 신입 한국팀만 졌네. 됐어. 레벨 제대로 하자. 아. 존나 쓰레기가 있어 오네. 아 뭐야. 잘해야 돼. 가리가
자, 이번에 성공합시다. 여시로는 뭐예요? 여시로 야시로의 쌍둥이 야시로의 숨겨둔 동생? 차재기님 뭐 하세요? 물 마셨어요. 아침에 제가 식단을 정확하게 해줄게. 아침에 물만 먹었어. 물만 먹고 오늘 물 엄청 많이 먹었다. 오늘 한 물 먹은 양만 2리터 넘을 거예요. 브이커브라 15잔 먹었으니까 이 정도 2리터 넘죠. 그리고 점심 때 3분의 2끼 먹었어요. 완전 한 끼가. 7위 파트 나왔네. 그리고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먹고 점심때 3분의 2끼 먹고 그 이후로 계속 물만 먹었어요. 배고플 때마다 물 먹고 저녁에 그냥 비빔면 먹고 끝이에요.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그리고 오늘 밤에 아무것도 안 먹을 겁니다. 아, 이 자식 또 시작이네. 만약에 안 오면요, 신호가 안 오면요. 신호가 안 오면 김문수님을 선거관리법 위반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선거권 박탈하고 의원직 상실하게 만들고 더 이상 선거 출마하게 될 수 없도록. 저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죠. 아니, 장관은 심해서 장관 200킬 넘는데. 비교해도 장관하고 비교합니까? 아, 양배추 정도 비교해야지, 비교할 거면. 정현돈이나. 아니요, 그렇게 안 빠져요. 그렇게 안 빠지니까 문제야.
확실히 시기요법 최고예요. 내가 봤을 때는. 물론 운동도 중요해요. 근데 운동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몸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, 운동 습관이 잡힌 사람들, 그 사람들이고, 운동 오랫동안 쉬었다고 운동을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게 안 먹혀요. 그러니까 왜 보면 몸뚱뚱하게 만든 사람들, 왜 헬스 하시는 분들 먼저 하는 게 이미 막 많이 먹어가 체중을 유지하잖아요. 그 다음에 운동을 폭발적으로 식이요법 바꾸잖아.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서 빼는 게 안 돼. 깔끔하죠? 이게 뭐야. 아, 요 간만에 바깥했다. 아까 정말 깔끔하게 잡았네. 운동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 전에 라면 4개씩 먹어도 거뜬하잖아요. 댄스 가수, 뭐지? 춤추는 분들. 많이 먹어도 적중 체중 유지 이후 금방 활동량이 높잖아요.